아주 많이 해주시고요. MBC 화제집 중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던 분입니다. 자, 마산 대표 김정필 본말을 소개합니다. 얼씨구 넣자! 아이고, 아주 미꾸라지 않고 자빠지네. 아이고 참말로 화를 다 먹었네. 그래도 내가 보니까 여기 구물이 같은 거르체 같아. 응? 어? 남매요? 근데 이 여동생이 요것만 쳐다보고 자빠졌어. 누나요? 물건 잘 모르네. 장가를 내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요것만 쳐다보고 자빠졌다. 흔들가 봤다? 이게 나도 이 무거워서 춥겨도 춥춥해 조심하게 추네. 이렇게 잘못하면 내가 있더라도 앞으로 죽어요. 살살 치세요. 이 언니가 이거 째려보고 있는 이유가 나도 이제 달고 되시고 다닌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이쁜 언니들 온다고 우리 마누라가 나보고 바람 피운다고. 바람 못 피우려고 나 잠을 보고 딱 치워놨어. 가고 열매는 우리 마누라가 보관하고 있어요. 지가 필요할 때 한번 열어서 쓰고 다시 오고 왜웃고 지랄이요? 아이고 빨래를 한번 열어주고는 죽어도 안 열리는데 여기까지 왔잖아. 스테이스만 꺼내서 열어줘. 왜? 열대 없어? 흠들 더럽게 생겼네. 아니 열대가 없다고 막 말을 쓴데 어차피 그지는 재밌더라고 왔어요. 어차피 재밌도 하는지 처음 불렀던 노래가 내 노래요. 내가 작곡을 다시 해가지고 이 가스테라를 만드는 데가 이 대로를 잘 몰라. 그게 이거 한번 배워봅시다. 여기 가운데 대나무에서 깨는 딱쪽에서 이쪽이 천군, 이쪽이 백군 비오는데 열심히 허는 것도 생각해서 괜히 대나리만 떨고만 있다. 코딱지에서 막 시작하려게 여기서 어허리 시구시구 들어간다. 이쪽에서 저허리 시구시구 들어간다. 이거 그렇게 잡아두는데 여기서 잘해야 이 동네가 잘해라. 자, 어허리 시구시구 들어간다. 집에 있는 무한 떨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얘가 18, 19, 20입니다. 아니 사람을 더 많이 넣으면 허는 사람을 하고 아는 사람. 형! 형은 그러고 앉아서 여기서 보니까 불안이 한쪽으로 엄청나게 쏠렸다. 오므려! 신경이랑 무섭게 피우는데 어차피 그지가 와서 이렇게 놀 때는 나도 이제 처음부터 누가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이러고 싶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님 되고 선생님 되라고 했는데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으니까 이제 말 부절을 하고 힘하고 힘들어 놓고 그런 짓을 했다고 사람을 부수니까 갑자기 돌아가신 어디가 부러워.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 생각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들 하쇼. 아들에게 천대받고 갈시받는 그런 큰이들 되지 말고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들 하라 말여라. 그리운 어머니